뭐 오장육부를 강의를 하면서 효소 스토리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요. 자, 효소 이야기 그리고 발효 이야기를 가기 위한 전부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펌프. 심장이 정말 우리가 딱 아기가 태아 때 건강한가를 보려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저기 요새 그 병원에 가서 배에다 뭐 바르고 초음파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펌프,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를 하는 거 쿵딱쿵딱 소리를 듣죠. 들으면서, 얘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심장은 우리가 이제 생명이 시작되면서 죽기 직전까지 정말 쉬지 않고 하는데, 가만 보면 심장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심장이 이제 하트가 되었는데, 이 모양이 지금 심장 주위는, 요 주위는 다 그거 했습니다. 떼고 심장만 딱 나눴습니다. 여기는 뭔가 아시죠? 이쪽에 있는 거. 양 좌우로 있는 거. 예. 우리 뭐죠? 그거 좌우로 있는 거. 폐.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폐 했나요? 예, 폐. 폐가 이제 양쪽으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저는 인체를 보면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세심하게 잘 만들어 놨을까? 심장은 온 몸에 피를 이렇게 전파를 보내고 하면서 심장 혼자서 피를 발가락 끝까지 보낸다고 하면은 심장이 얼마나 고될까요? 여러분, 심장이, 그러니까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보내는 따뜻한 피는 발가락에 가면 어떻습니까? 찹찹하게 발을 만져보면서, 발이 뜨끈뜨끈해요 하는 건좀 드물 거예요. 근데 그 발까지 피를 몰고 가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 예, 근육인데 그 근육들을 주관하고 있는 게또 뭐냐 하면 간이에요. 예, 얘네들은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로 이루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뭡니까? 아니, 네가 아니면 내가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져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이 심장은 군항입니다. 군항. 완전히 이제 그 임금의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죠. 자, 심장의 위치. 이제 심장의 위치는 상상만 해도 나오죠, 그죠? 폐, 오른쪽, 왼쪽 폐, 약간, 예, 그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흉골과 늑골에 둘러싸여 있고, 왼쪽으로 3분의 2, 오른쪽으로 3분의 1,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보이죠, 그죠? 그래서 폐가 심장 때문에 약간, 크기가 약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심장만 요렇게 해놔는 거죠. 요거는 폐하고 같이 해놓고, 밑에는 횡격막이고요. 여기는 이제 요렇게, 갈비뼈가 요렇게 쌓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갈비뼈는요, 요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한두 개는요,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습니다. 따로 요렇게 딱돼 있습니다. 그냥 밑에 거 요거는 잘못 건드리면 떽 부러집니다. 예, 밑에는 중앙하고 뼈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무게는, 심장의 무게는 약 200에서 350g. 200에서 350g, 우리 소고기 400g 하면 대략 생각나죠, 그죠? 대략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50g 좀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200g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덩치가 작은 사람, 애들, 이러면서 점점 이제 350g까지 커가는데, 체중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먹만한 크기의 속이 비어있는 근육질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먹 보세요. 얼마나, 요 조그만 게 평생을 팔딱거리면서 살면서, 뇌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심장은 순환기관입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생을 펌프질하는 순환기관이자 물질 대사기관이다. 피 속의 영양소를 태워가지고 온몸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말초신경, 그러니까 이게 모세혈관의 끝부분이 말초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있는 요런 게또 어떻습니까? 모세혈관이 여기에 머리카락, 머리 뿌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머리털이 요래 있죠. 털이 있으면은 그 뿌리 하나하나를 요렇게 모세혈관이 딱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으면서 그 이제 그쪽 모세혈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딱돼 있죠. 거기서 영양소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머리를 땡기리면 어떻게 쑥 빠지죠. 쑥 빠진다는 거는 그쪽에 뭡니까? 다 막혀 있어가지고 머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뿌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이제 발효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그막 머리결이 머리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기해요. 머리를 줄줄 흘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딱 잡혀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가닥 땡기리거든. 따가워, 아파요, 지금. 그 정도로 단단해지게 당기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모세혈관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 뚫려 있는데, 이런 이제 끝까지 물질을 이제 순환기관이면서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영양소를 나르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남자를 다 벗겨봐가지고 보니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다 나와 있진 않아요. 끝까지인데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좌우로 지금 색깔이 다르죠? 좌우로 색깔이 다른데 이렇진 않아요. 그냥 이제 정맥과 동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인체의 혈관은 13만 킬로미터입니다. 1km, 우리 저기 서울까지 제가 자주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한 420km. 네, 400km 정도 하면 여기서 딱 되는데요. 뭐, 이제, 지금은 한 400km만 거의 가요. 예, 도로가 좋아져가지고요. 근데 이제 400km인데, 근데 왕복하면 800km죠. 800km. 그러면은, 이제 이래저래 우리가 차를 해가지고, 한 달에 이제 왕복하면은 800km인데 네번 가면은 예 거의 이제 3,600인데 이래저래 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5,000km를 뛰어요. 5,000km 뛰는데요. 지금 5,000한 달에 5,000km면은 1년이면은 6만 km죠, 그죠? 6만 km고 이걸 2년을 갖다가 뛰고도 남는 정도. 이 상상이 됩니까? 아, 그 정도, 왜냐면 이게 이제 끝까지 다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13만 킬로미터라는 거죠. 자, 심장을 지나는 혈액량 하루 9,000리터. 9,000리터. 1리터를 생각하시면은 그걸 갖다가 몇 개를 갖다 놓은 겁니까? 상상을 하기가. 이게 심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 박동하면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성인은 1분에 72회 정도 박동을 하고 70세까지 25억 번을 박동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보시면 72회 박동 안 하는 분도 계세요. 72회. 근데 72회는 빠르거든요. 예, 우리가 초하는 거하고 약간 좀더 되든지. 근데, 초파리가 왜 빨리 죽는 줄 알아요? 예.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면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 박동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질을 자꾸 내면은 굉장히 빨라져요. 바다닥, 우리가 보면 바다닥 끓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파다닥 끓이면은 이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만큼 이걸 이제 앞으로 좀할게 많은데 해당계하고 해당계, 그러니까 혐기성. 우리 이제 몸에는 혐기성 해당계가 있는데 혐기성 해당계는 분열을 잘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혐기성 해당계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분열을 잘하니까 잘 크잖아요. 성인이 딱 되었다 하면은 혐기성 해당계는 좀 멈춰요.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계는 이제 그거 분열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무서운 게 있냐 하면은 무산소 해당계를 쓰는 게 암이라는 겁니다. 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이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낼 때는요 호흡이 빨라지거든요.
호흡이 빨라지는 거는 예예 그거 이제 산소를 막 넣어줘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화가 난데 숨을 안 쉬고 웅크리고 있죠. 그럼 급속도로 죽어가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심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쁘게 생겼죠? 심장이 아주 이렇게 잘 이쁘게 생겼습니다. 심장이 확 눈에 드러나죠. 심장 두 개, 심방 두 개, 심실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싹 이렇게 면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 요 면입니다. 요 위에가 심방이고요. 요 밑에가 심실입니다. 여기가 심방이거든요. 요쪽에도 여기가 심방이에요. 지금 여기 심방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심방을 보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요거도 싹 깎아 내려야 되는데 여기는 요 밑에는 심실입니다. 근데 요 밑에 요렇게 뭐가 허연 게 보이죠? 요게 판막입니다. 판막. 자, 속이 비어 있고 내막, 중막, 외막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이거는 외막이죠. 이게 중막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가 내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육질이에요. 이거 아주 이렇게 좀 말하면 쫄깃한 근육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근육이 강해야지만 이거 박동을 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이게 판막이 이제 여자들이 그 심장 판막이 좀 나이가 들면은 이게 판막이 헐거워져 가지고 이게 탁 열리고 탁 닫혀야 돼요. 그래 역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흥분하고 살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되면 이게 덜렁덜렁 하면서 틱 내려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판막이 딱딱 이게 열고 닫고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판막증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심장의 구조를 한 번 더, 여기 이제 심방이 여기 보입니다. 심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심실이고요.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심방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판막이고, 이쪽이도 판막입니다. 여기도 판막이 있고요. 이게 판막이, 이렇게 이제 자,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동맥으로, 정맥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상대 정맥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처리한 거를 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대 정맥이에요.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 간에서 한 거 있죠. 간에서. 간에서 처리한 거는 하대 정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요거에 이제 그거 동맥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나옵니다. 우심방입니다. 그러니까 우심방 심장을 요렇게 보면 요쪽으로 약간 치우치가 있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거는 우심방이 되겠습니다. 요게 우심방이고요.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우심실이 되겠습니다. 우심실. 자, 그다음에 이쪽은 좌심방이 됩니다. 좌심방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좌심실이 되겠습니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다 달라요 하는 게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게 다르죠. 그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삼천판이 있죠. 삼천판은 세 개의 천판이 있다는 거예요. 3천판 있고 또 2천판 있고 이렇거든요. 자, 여기는 2천판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이제 3천판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거고 좌심방과 좌심실을 연결하는 거는 2천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림 있습니까? 예, 예, 예. 자, 그리고 요 위에 요렇게 있죠. 그 저게 천판이 연결된 거 하얗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바늘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심방을 서로 이제
이렇게 가르는 거, 요거는 이제 심근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좌심과 우심방, 우심실, 요거 저기 전부 다 이렇게 구분하는 중간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심장의 정기작용. 동방결절, 방실결절. 요건, 요거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막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퍼킨제 섬유 뭐 이래가지고 심전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요게 결절입니다. 동방결절이라는 거거든요. 요거가요. 동방결절. 이게 심장의 정기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방실결절이고, 자, 요게 정기를 일으켜서 여기에 자극을 줘가지고 박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몸이 전부 다, 사람, 이렇게 뭡니까, 전기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우리 손대고 있으면요, 우리 어찌 됩니까? 통해가지고, 예, 그거 돼요. 사람 몸이 수맥을 잘 타는 이유가 전기를 잘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수맥 위에 올려놓으면은, 전자제품이 빨리 망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죽고 싶으면 수맥 찾아가 그 위에서 잠을 맨날 자면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하니까 오래 살라 그러면은 수맥을 피하면 돼요. 이 수맥 잡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있죠. 수맥 잡는 엘로드가 있거든요. 그 엘로드가 비싸요. 그러니까 집에서 엘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있죠. 옷걸이 있죠. 옷걸이 그거를 하얀 옷걸이 있죠. 그걸 L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밑에 우리 스트로 있잖아요. 그거 굵은 스트로. 굵은 스트로 그게 딱 L자로 만들어 딱 끼워 가지고요. 딱 이렇게 하면은 그게 흐르는 데 가면은 이렇게 가세표가 됩니다. 그쪽에는 이제 그게 흐르고 예. 수맥이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만들기 쉬워요. L로도 살라면은 돈이 비싸거든요. 저 10만 원 주고 사 잊어버렸어요. 누가 해본다 해서 해준데 그 뒤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려갖고 제가 싸구려 5만짜리를 사갖고 지금 들고 다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전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게 엘로드예요. 이게 엘로드예요. L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L자로 되기 때문에 이게 엘로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게 여기 앞에가 무거운 추가 되어 있어요. 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맥이 흐르는 자리는 이긴 수맥이 안 흐른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수맥이 흐르는 자리 가면은요. 근데 요 물 옆에 한번 가볼게요. 물 옆에 자 가면은 그죠? 물 옆에 가면 이렇게 여기에 물이 이게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죠? 펴지죠. 예.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었더라도 아니면은 다시 예, 펴집니다. 여기 가서 있죠. 제가 이렇게 폈죠. 딱 가지마 가지마 해도 딱 알아서 어떻게 갑니까? 가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이거 심장 엘로드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런 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안 해본 강의가 없어갖고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전기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그 전자파를 피하자는 게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게 있으면 파장을 많이 받아요. 파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전자파장을 많이 받으면은 이제 유해파장 때문에 좀 힘든 게 좀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퍼킨제 섬유, 이제 심장 사이에 있는 그런 겁니다. 요런 그림은 여러분 없다, 그죠? 예, 요런 그림은 없는데, 또 봐가지고 이런 것도 제가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거 제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서로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심장이 박동을 하고 움직인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려고 하면 조금 뭡니까? 막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심장의 전기전달. 자,
얘는 이제 지금 팔딱팔딱 뛰고 있죠, 그죠? 공기 전달하는데. 자, 금방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동반결절은 발전소 역할을 한다. 나트륨과 칼륨, 칼슘이 드나들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좌우신방을 나누는 벽으로 간 뒤에, 좌우신방을 나누는 벽으로 간 뒤에 하단에 위치한 방실결절로 전달된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요게 동반결절 아닙니까? 그죠? 요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실결절은 지역발전소다. 이렇게 중앙발전소가 있고 지역발전소가 있는데, 심장의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하여 심실로 전달되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의 기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이런 서로, 서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관계를 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런 거죠. 자, 퍼킨제 섬유. 이거는 이제 배전소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더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위에 동반결절이 있고, 요거는 방실결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양쪽에 이건 심방인 줄 아시죠? 요거는 우심방, 요거는 좌심방, 밑에는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킨제 섬유는, 앞에 퍼킨제 섬유가 쫙 가서 보면은요, 자, 요게 퍼킨제 섬유입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거에 여러분들 지금 마우스로 가져 있죠? 요거하고 요런 게 이제 퍼킨제 섬유입니다. 퍼킨제 섬유가 자, 요렇게 이제 그 마우스로 보여주는 자리가 퍼킨제 섬유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넘겨서 히스속을 통해, 히스속은 요겁니다. 요 히스속. 히스속을 통해 심실 곳곳으로 전류를 전달하는 역할. 이걸 전체를 전류를 전달을 합니다. 요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보입니까? 파란 거. 예. 예. 요걸 자. 요게 파란 거 옆에 여러분들 보이나요? 너무 작았나요? 요게 요 밑에 요거 보이죠? 지금 마우스로 동그랗게 돌리고 있는 자리 있죠? 예. 그 히스 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 중간에서 전기를 착 이렇게 착 돌리는 역할, 이런 걸 한다는 그런 거죠. 스파크 일으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입니까? 여기서. 예. 박동을 해서 전체를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있죠.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팍 위로 올라가죠. 그죠? 팍 올라갈 때 여기서. 자, 보십시오. 예. 팍 일으키면서 팍 이렇게 전체로 퍼지는 거, 이런 거가 되고 있어요. 심장박도.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심장 혈액과 이동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심장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 이제 그 98%, 여기에 뭐 75%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이건 자세히 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상대 정맥하고 하대 정맥에서 자,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심방을 통해서 그다음에 삼천판이 열리면은 우심실로 들어갑니다. 우심실로 들어가고요. 이 우심실에서 이제 박동을 이게 팡 하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게 열립니다. 이게 판막이 열리죠. 판막이 딱 열리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대동맥으로 가는 폐동맥으로 가는 이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양쪽 좌우 폐로 딱 갑니다. 좌우, 좌폐, 우폐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화살표 무늬한 거 있죠. 이건 전부 정맥이 가는 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하대에서 모아가지고 심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삼천판을 열고 내려와가지고, 심실에서 폐 쪽으로 올려보내갖고 양쪽 폐로 딱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폐정, 여기에 보면 폐정맥이 있습니다. 이게 폐에서, 이렇게 그 산소를 넣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좌우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좌우에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좌심방이 되겠죠. 좌심방이 되고 여기 승모판 요거는 몇 개예요? 2000판이죠. 그죠? 두 개로 딱 되어가지고 그걸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은 여기서 박동을 해서 또 한 번 돌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상행 대동맥, 예,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가서, 예, 온몸으로 돌리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장은 박동은 권투 선수가 힘껏 내두른 펀치보다 더 큰 힘이다. 이제 그 권투 선수가 상대를 치기 위해서 가볍게는 안 하죠. 엄청 크다는 거죠. 그만큼 박동이 강하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심장 근육을 보면은 가로 무늬근 플러스 민무늬근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육이 있는데 심장근은요, 예, 그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단단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좀 여러분들 그 닭 모이 주머니 아시나요? 예, 모래 주머니 그거 애에 꼬들꼬들을 하는 거죠. 아마 그거보다는 더 심장이 더 단단한 그런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나. 요거는 이제 우리 보면 골격에 이런 그 근육이고요. 요거는 내장근인데 심장근은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가로 무늬근은 골격근이고 민무늬근은 내장근인데 이런 가로 무늬근과 민무늬근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심장근을 이루고 있는데 가로 무늬근은 수축과 이완으로 이제 그거 뼈를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거죠. 뼈는 이렇게 딱 뼈 혼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이거 골격근이 딱 싸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 자 자율신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거는 의지로 해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팔 이거 못 써. 그래 안 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써요. 안 쓰고. 예. 그래서 혹시나 실험적으로 이제 팔 한쪽을 그냥 한 5일만 쓰지 말아 보세요. 그럼 이거 뭘 들기가 어려워요. 이 인식이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게 대개 보면은 이제 나 이쪽 다쳐서 못 움직여.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진답니다. 그런데 이제 척추마비가 된 사람이 온몸을 움직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살기 위해서 처음엔 담배 한 개피를 피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요. 계속 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담배 한 가치만 피면은 원도 없겠다.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구불로 떨어져가지고요. 그래갖고 담배 한 가치 피고 이제 그 이렇게 담배를 깔고 누워 있었대요. 들키면 안 되니까. 어째가지고 예,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못 움직인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들어가 올리고 이러다가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 앉아갖고 담배 피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됐대요. 이게 사람의 정신력이 그만큼 이제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그거 키를 영화가 여자가 완전히 그거, 이렇게 사람 막 죽이는 거, 아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하여튼 그 여자가 이거
온몸을 못 움직였었어요. 움직이는 거는 정신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발끝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발끝부터 움직이, 그러니까 말초신경, 발끝부터 이제 힘을, 그러니까 누워서 계속 그걸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온몸을 그거 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이 못 움직여지는데 정신은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깨어나면 두고 보자. 그래서 시댁에서는 그냥 보내라 이러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뭐 기가 차더랍니다.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나 어쨌든 살아야 돼. 여보야, 나 이거 살려줘. 막 자기가 그거를 보냈대요. 그랬는데 네, 자기가 그랬다면 살아서 두고 보자. 내가 살아나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눈꺼풀도 안 움직였대고 눈 감고 그래 있었대요. 그 어느 날 이제 그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그 사람이 막 자기한테 얘기,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와, 진짜 서럽더랍니다. 자기는 살아있는데, 이거 혹이 떼고 보내자 이럴 때요. 아, 근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살렸다고 남편한테 엄청 잘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자, 심장의 특수성은 수축과 이완 때 잠깐 휴식을 한다. 그게 5: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도 좀 쉬긴 쉰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잠깐이겠죠. 근데 우리 보면 알아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거 할 때요. 잠깐씩 잠깐씩 쉬어요. 숨 들이쉬고 바로 내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뭐, 숨 들이쉬고 못 내가요. 안 나가요. 멈춰야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할 때는 항상 멈춤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뭐 죽고 싶으면은 들이쉬고 끝내버리면 돼요. 안 내보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중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죽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은데 전부 다 안 죽고 살고 있다는 거는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서 죽고 안 죽고 살고 있는 거 살고 싶다는 얘기라는 그런 겁니다. 자. 심장 전도 근육 섬유 퍼킨즈 섬유 설명. 요게 아까 제가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설명드린 건데 요게 퍼킨즈 섬유입니다. 아주 크게 확대를 시켜 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섬유질로 되어 있는 단단한 거죠. 심장근은 생명이 멈추는 순간까지 피로를 느끼지 않고 자발적이며 역동적으로 수축하는 근육이다. 근데 심장은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멈춰라 한다고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은 멈춰라 하면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돼 있다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좀 정신 차려가지고 다 살게 되는 이런 건데, 자율신경계까지도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그 마음작용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심장에는 심박동을 조절하는 박동조율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퍼킨즈 섬유죠.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심장전도근육, 으로 퍼킨즈 섬유입니다. 고유의 심장근 섬유가 변형되어서 전기 자극을 두 개의 심실로 보내서 거의 동시에 수축되게 한다. 같이 수축되면서 나가게 하고 뭐 이런 거죠. 흥분이 심실로 전달되는 속도는 초당 4m에 이를 정도로 아주 빠르다. 우리 흥분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정도로 초당 4m면은 순간적으로 저기 가는 그런 게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흥분 자주 하면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겠죠. 그죠? 초당 4m를 막 초당 4m 되는 걸 갖다가 흥분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심장이 박동이 막 되고 있으면은 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몰려가 머리 왜 얼굴이 붉어지는 줄 압니까?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 뇌가 이제 그거 막 그게 내려가요. 무산소가 되는 순간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막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거든요. 이게 좀 성질 낼 때도 조금 뭡니까? 숨을 좀 천천히 들이쉬다 내쉬다 잠깐만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야 돼요. 바로 내면은요. 네, 좀 힘들어지겠죠. 자, 심장근입니다. 심장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심장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근육인 심장근은 쉬지 않고 우리 몸 전체에 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펌프질을 하는데, 이를 위해 심장은 정기적인 전기 자극을 일으켜 근육 섬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근육 섬유가 파란색이 보입니까? 이런 건데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근육 섬유 같은데요, 파란색. 이거 다입니다. 수축되도록 한다. 수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요게 이제 빨간색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거 미토콘드리아가 심장에서 요구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그 심장의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이 있는 거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장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호흡을, 빠른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수명이 단축되고, 긴 호흡 있죠. 그러니까 호흡으로 병을 고쳐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들이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내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쥐도 있죠. 쥐가 성장하는 게 21일이면 성장을 해요. 21일이면 성장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서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심장의 박동, 여기에 또 왜 화살표이 나와 있는가 우리가 가볼까요? 자, 여기 박동하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예, 상부에서 하부에서 들어가서 심방을 통해서 심실로 해서, 예, 이게 그거 폐동맥으로 가는 그런 겁니다. 자폐동맥으로 가고 여기는 우폐동맥으로 가고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자폐정맥에서 받아들인 걸 갖다가 다시 여기서 박동을 해서, 예, 이쪽을 동맥으로 보내고, 정맥, 자폐정맥 이렇게 여기서 받아들인 거, 장쪽에서 받아들인 걸 엮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도 다시 돌아가서. 자, 심장의 박동이 빠른 동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짧다. 초파리는 며칠이죠? 하루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루살인데 그게 초파리입니다. 이게 참 초파리 가지고 심장을 본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자, 생쥐는 1년이고 코끼리는 60년입니다. 근데 사람은 더 느린가 봐요. 요즘 예, 더 오래 살죠. 자, 심방 수축의 높은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면 심실은 이완으로 압력을 낮춘다. 심방에서 심실로 쉽게 흐르도록 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한쪽은 수축하고 한쪽은 이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심장 혈의 이동 순서, 이건 이제 자, 상대정맥, 하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삼천판을 통해서 우심실로 들어가고, 바늘판을 통해서 허파동맥, 좌우동맥으로 들어가서 허파에 갑니다. 허파정맥에서 좌심방, 또 이제 양쪽에서 들어오죠. 자,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이천판이 성모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천판을 통해서 들어와서 좌심실, 그러니까 좌심방에서 성모판을 통해서 들어와서 좌심실에서 바늘판을 통해서 다시 대동맥으로 가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온몸으로 가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우심방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가는 동안 어디까지 갑니까? 모세혈관까지 다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머리카락 밑에까지 다 있고요. 발톱 밑에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 밑에 이렇게 그거 할 때 뭡니까? 찔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고문할 때 어떻게 하더라. 여기다가, 예, 바늘 꼽아가지고 하고. 그 말초신경 건드리는 거니까. 지독하다, 그죠? 어떻게 그런 거를. 자, 삼천판. 자, 삼천판 생각납니까? 예, 삼천판. 바늘판 생각납니까? 예, 바늘판. 예. 삼천판, 바늘판, 이천판은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판막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심장 판막증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화를 내거나 이러면 이 판막이 어떻게 됩니까? 헐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막 화를 내면 빨리 피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팡팡팡 빨리 박동해갖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체 닦이기 전에 헐렁헐렁 열려버리고 이래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잦아지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죠? 막 여기가 막 답답해가지고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빨리빨리 작동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자, 협착증. 이게 나오죠. 판막이 붙어서 열리지 않는 거. 판막 협착증. 아시죠? 네, 그런 겁니다. 자, 폐쇄부전증. 열리기는 해도 닦이지 않는 거. 이게 전부 다 이 심장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많이 있어요. 병 많이 있어. 심장 판막, 또 심장 폐쇄부전증, 심장 판막 협착증 막 이런 거 막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들하고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가 흐르는 것은 심장의 수축과 이 안의 압력 차이로 생기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흐르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쉬운 이야기가 되겠죠. 심방 수축, 그다음에 심실 확대. 심방이 수축되면 심방이 수축되면서 심실이 확대돼 가지고 심실이 커지죠. 심실이 다시 수축되면서 동맥으로 예, 촥 예.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쉬워요. 근데 밑에서 위로 착 치가 올려 꽉 눌러 주면서 이때 전기적 자극이 딱 들어가면서 판막이 쫙 열리면서 위로 탁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동맥으로 들어가서 심방 확대하고 우심방 확대 시 1회 60에서 80ml 이렇게 되는 거죠. 1분에 5L씩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아주 우리 심장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피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판막입니다. 예, 요게. 판막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착 열리고 탁 닦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여주려고 이렇게 뭡니까? 갈고리를 가지고 딱 올려놨습니다. 자,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느끼시겠죠? 예, 여기 공간입니다, 공간.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잘 익혀놓으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정상 대동맥 판막입니다. 요게 이제 약간 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게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세포가.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여기가 열로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피가 역류를 하고 제기를 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협착증이 많죠. 이거를 근데 피부는 우리 피부란다 모든 조직은 이렇게 한번 이상이 생기면 끝난다가 아니고요. 항상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하는데 우리 실제로 그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무슨 병이라 그러죠? 그 못 고치는 병을 불치. 잠깐 좀 안 써다 보니까 저 단어도 생각 안. 불치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인데 안 고치는 거죠. 못 고치는 거 이해됩니까? 못 고치는 거 없는데 우리가 고칠 때까지 안 해봤다는 거죠. 이게 안 고친 거라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분명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는 판막 심장 판막의 구조. 여기에 뭐 금방 설명한 겁니다. 삼천판, 승모판 뭐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있죠, 그죠? 이건 세 개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열리는 거 열리면서 이렇게 요게 요거는 그 단면이에요. 요 안에 피가 있죠. 피가 있고 요거는 열리면서 이쪽으로 나가고 그래 돼 있는 거죠. 자, 자세히 이건 어째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지 제가 어디서 왔다는 거를 다 씁니다. 자, 심장 판막증이 됩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그랬는데, 정상 판막은, 이게 판막 여러분들, 제가 좀 하지 정맥류 하면서 판막을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요렇게 판막이 항상 열렸다가 요게 탁 닦이고 이렇게 합니다. 요게 올라갔다 탁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렇게 되는 거죠. 열렸다가 요게 닦이고 요게 이제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상이, 천판에 이상이 생기면은 요게
이래 되면서 위에께 다시 내려오는 그런 거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판막 폐쇄 부전증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이거 이제 이게 열렸다, 폐쇄 부전증이 어떻게 열렸다 닫혔다가 안 되는 거, 폐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이게 판막 협착증은 붙어가지고 제대로 뭡니까? 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런 게 판막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첨판, 이게 3첨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첨판으로, 두 개의 첨판 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변성이 생겨가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벌어지면서 여기 헐거워지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심장의 박동 자율신경계.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심장의 상대 정맥과 우심방의 경계에 있는, 아까 보셨죠? 동결절 위에 있는 거죠. 그죠? 동결절에 뿌리를 두고, 기랑작용을 한다. 서로 이제 기랑작용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는 할라 그러고 하나는, 예, 좀 멈추게 하고 이런 겁니다. 흥분 시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상승되고, 이때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완 시에는 아세티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압을 저하시키는데,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한다는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결절, 동결절이 이거 동반결절 이거를 말합니다. 뭐 방실결절하고 자 이제 예,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쉽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동반결절 보셨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뇌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흥분을 하면은 흥분할 때 그 밑에 우리 보면은 그 신장 옆에 요거 꽃갈 달려가 있는 거 있죠. 부신 있죠. 부신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코티졸이라는 것도 부신에서 나옵니다.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이 작동할 때 생기면서요. 그걸 많이 쓰게 되면은, 적당히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 몸이 뭡니까? 나빠지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활동을 못 합니다, 또. 예.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하는 거, 이런 걸,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몰려갖고 많이 하게 되면 위험을 느끼게 되는 그런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작동해도 문제고, 부교감신경이 너무 작동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괜찮아 하고 구불러가지고 일어나고, 예, 막 저 방문 열로 구불러가서 발로 차고 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차니즘이 돼버리면은 이걸로 인해서 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당히 예, 해당계하고 이제 그 저게 뭡니까 저게 그 미토콘드리아와 같이 활동, 이 교감과 부교감을 같이 써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몸에 이상이 너무 한쪽에서 너무 이렇게 가만히 계속 다니면서 이거 수행 이게 병만 보고 하고 있고 밥 먹고 또 가서 또 이거 하고 이래 되면은요 사람이 늘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거죠. 자, 지속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또 이제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기면서 소화기관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긴장을 하게 되면 소화액이 분배가 억제가 되면서, 소화액이 분배가 되지 않으면은 장으로 내려간 모든 음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 유발을 한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면 막 장이, 심장이 어떤 역할, 폐가 어떤 역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심실은, 자, 그럼 자심실이 이쪽에 있죠, 그죠? 피를 온몸으로 보낸다. 자심실이 수축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근육 양과 두께가 우측보다 어떻게 2~3배 두껍다. 진짜 그런가 볼까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가 두껍죠. 그죠?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저게 퍼킨즈 섬유가 여기 더 많이 붙어 있고요.
이쪽 부분이 더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덜 대충 그리, 좀 덜 자세히 그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에. 요기가, 요거는 두껍죠, 그죠? 두껍고, 요건 좀 얇게 돼 있습니다. 아, 이제 고막계를 이렇게 자세히 제가 다 뽑아놨네요. 네. 자, 관상동맥. 자, 관상동맥 경화증, 뭐 이런 거 막 걸리죠, 그죠? 이게 있죠. 이게 관상동맥입니다. 이게 빨갛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을 해가 누가 제일 많이 먹나? 지가 제일 먼저 딱 그걸 합니다.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엄마가 집안에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비실비실 하면서 애들은 막 먹이고 그러면은요. 지 죽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튼실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마구 먹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건강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필요로 하는 피는 공급하는 동맥과 그 가지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관상동맥은 대동맥의 기시부에서 좌우 두 갈래로 분지하며 양쪽으로 나눠지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로 탁 나가면서 먼저 여기서 딱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심장 전체를 둘러싸는데 둘러싸는 모양이 관과 같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좀 쉬워지겠죠. 그죠? 자, 우측 관상 동맥, 정맥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상경화증 해결인데 동맥이 갈라지는 가지에 류로 인하여 잘 발생한다. 멈추는 거, 천천히 가는 거, 이게 막혀 있는 거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요 실제로는 이렇게 좀 얇아야 되는데 여기 두꺼워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얇아지죠. 이렇게 가는 길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축상경화 여기 막혀 버리면 그쪽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 그쪽에 세포가 어떻게 되죠? 근섬유들이 세포가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멈추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안 가는 데가 없죠. 그죠? 다 조금씩 조금씩 가서 그렇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동맥성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섬유 덮개. 이게 여기 보이면은, 여기 하얀 거 보입니까? 네. 예, 지방이 차이면서 여기에 두꺼워지는 이런 게 됩니다. 자, 축상판 중앙의 지방이다. 이게 이제 관상 동맥인데 거기에서 갈라지는 요렇게 갈라지는 자리 있잖아요. 좀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여기 갈라지는 자리 있죠. 여기에 요렇게 갈라지는 자리에 요렇게 되는 자리에 뭐가 잘 끼어요. 우리 보면은 하수구에 있죠. 네. 굽어진 자리에. 예, 굽어진 자리에 뭐 잘 끼듯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예.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붙어가지고 나중엔 두꺼워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섬유화가 생기면서 그게 일이 생긴다는 그런 거죠. 예, 이런 이제 그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그겁니다. 예, 요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두꺼워져가지고 요게 쌓여있는 거. 아주 쉽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좁아져요. 좁아지는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좁아지면서 이쪽으로는 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근육이 멈추게 되니까 좀 그래 되는 거죠. 자, 협심증, 축상경화증으로, 방금 축상경화증 아시죠? 으로 혈관이 좁아져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서 여기 보니까 이 갈라지는 자리에 여기 막혀 있잖아요. 그럼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죠?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게 돼버립니다. 자, 금방 보신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혈전이 생긴 동맥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피죠. 그죠? 요게 피거든요. 요게 있죠. 엉켜가 있는 거예요.
혈관벽이 튀어나와 혈류를 방해할 경우 혈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피가 잘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잘 흘러나가는데 이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피들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약간의 찌꺼기가 있겠죠, 그죠? 그럼 찌꺼기가 있으면서 그게 잘 붙는다 말입니다. 그럼 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일로 안 넘어가주고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모이면서 여기에 덩어리가 떡지게 되면서 그쪽은 이제 못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 생긴다. 자, 심장을 염통이라고 한다. 인체에 소금이 없으면 몸이 썩는다. 아시죠? 우리 혈의 피가 맛이 어떨까요? 짭짤하죠? 몇 프로? 0.9%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안 그러면 지금 조금 빼가지고 맛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소금은 인체의 방부제이며 생명의 방부제이다. 혈액의 염도는 0.9%이며 인체 내의 수액과 같은 농도다. 수액과 같지 않으면은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아, 이제는 뭐 삼투압이 딱 생겨가 갈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데 수액의 농도와 혈액의 농도의 염도가 같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몸을 다니고 있다 이런 겁니다. 심장이 혈액을 모아서 펌프질하여 온몸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혈액에 뭐랍니까 이게 그 염이 나트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팡 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통이라고 한다. 우리가 염통 터지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 한 시간 됐죠. 예,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또 한 주 쉬고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